모으는 것이 아닌 나누기 위한 사랑의 자선냄비 행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2015 사랑의 자선냄비 시작을 알리는 타종식과 함께 따뜻한 온정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구세군 나성교회에서 2015 사랑의 자선냄비 시작을 알리는 타종식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려움에 움츠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자선냄비는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LA 한인타운 한인마켓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10곳에 설치됩니다. 마켓 다니시면서 구세군 자선냄비 보시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사랑을 나눠서 아직 따뜻한 사랑이 이 지역사회에 남아있음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구세군 나성교회는 지난해 자선냄비 모금액은 4만 달러에 못 미쳤지만 올해는 장소를 늘려 5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한인들의 온정이 한 곳으로 모일 때 그 따뜻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가정에 행복하세요.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인사가 뭐 줄줄이 나오죠. 그러면은 아주 너무너무 고맙고 그냥 그러시니까 또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돌아섰다가도 오셔서 돈을 넣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LA 한인타운은 20여 명의 봉사자가 2시간씩 교대로 자선냄비 앞에 서지만 여러 곳을 하기 위해선 봉사자가 부족하다며 교회나 고등학교 봉사자 이외에는 참여 인원이 부족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훈훈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시간의 그 봉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세상을 또 불우한 이웃을 또 그분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서 남가주 구세군은 자선냄비 모금액 85%가 노숙자, 저소득층 가정, 미혼모, 장애인 등과 아파트 렌트비가 없거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